스즈키입니다. SV650. 자, 또 한번 또 시브 해볼까? 일단은 SV650의 조상은 이겁니다. 아, 할부지 할부지. 자, 이분이 나오고 나서 이분이 나오셨죠. 예, 98년식 SV650입니다. 자, 똑같이 스즈키 TL1000S의 못생긴 페어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SV650.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아직 안 바뀌었네. 2002년은 07. 2007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차대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요게 2세대 SV입니다. 2세대 SV650. 2세대 SV650이고 원래 이렇게 못생긴 이 페어링이에요. SV650. 그 다음에 이 SV650 다음에 뭐가 나왔냐? 글라디우스 650이라고 요 녀석이 나옵니다. 이거 어차피 이제 SV예요. SV 뭐 거의 고급형 SV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V650 이제 15년도가 17년도로 18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SV650 요 녀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예. 출발은 예, TL1000S부터 시작을 해서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온 거죠. 예, 지금 SV 같은 경우에는 두카티 몬스터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뭐 이제 로고를 스카티 몬스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만큼 기계적인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장점이죠. 쌍차의 장점이 뭡니까? 고질병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기계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장점 아니었습니까? 기계 신뢰도. 오랫동안 숙성을 해서 개량을 해온 엔진인 만큼, 숙성해서 개량해온 플랫폼인 만큼 큰 하자는 없다. 자,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SV650 밑에 SV400이 있었다. 요거는 초대. 그죠? 이게 98년식 그 SV 있던 시절에 그 초대 SV400이고, V-twin 400cc입니다. 요 디자인 400. 아이고, 유민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디자인의 SV400 까지 나왔는 줄 몰랐네요. 난 요거는 처음 본다. 이거는 후기형 끝물 같은데